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돈과 경제 이야기할 때 주로 액체 성격의 물이나 혈액을 많이 비유합니다. 지난 9년간 집권한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기조를 따랐습니다. 대기업부터 잘 되면 서민경제도 잘 된다 이런 의미였죠. 하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새 정부는 낙수의 반대인 분수효과를 천명합니다. 서민경제와 가계소득에서부터 경제 활기가 시작된다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생생경제에 직접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번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정책 방향과 또 어떤 인재가 경제수장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조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계가 힘들다 하니까 가장 부담되는 지출 중에 하나인 통신비 절감을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 기본료 인하 등의 절감 정책, 현장과 전문가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고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변수 살펴봅니다.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적폐들로 대한민국이 힘들다라는 얘기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역시 경제 분야일 겁니다. 이 첫 번째 업무 지시도, 1호 업무 지시도 일자리 위원회였죠. 일자리와 소득 중대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정책 방향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정부 주도로 가능한가 혹은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역시 재벌 개혁에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 걱정을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어떻게 향할지 전망하고 또 국민이 함께한다면 좋은 목표는 이루어지겠죠. 대선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연결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조와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생경제에 모셨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로 뵙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때도 1년 전에 해주신 얘기가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경제 공약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 19대 대통령 2일째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국민성장 자문위원장 맡으셨거든요. 이번 대통령 당선 감회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경제시죠. 또 후손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우리 정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정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요. 네. 정권을 바꿔서 보다 민주적인 정부. 네. 그리고 이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부. 네. 말하자면 대기업보다도 서민들을 돌보는 정부. 네. 그리고 남북 문제도 대결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정부. 난 그런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그분 늘 돕기로 마음을 이제 굳혔던 것이고요. 네네.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저는 이 한국 역사가 네. 그런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더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보다 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다른 길로 우리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그런 장이 열리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의지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경제와 평화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경제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민성장 또 네. 여러 가지 10년의 힘위원회 이런 이
몇 면들을 보면, 예. 진보나 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성향보다도 더 다양한 보수 경작자들도 그렇습니다. 보였었어요. 예. 통합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렵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과정 어땠습니까? 아,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보와 보수는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서로 필요한 보완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진보와 보수가 마치 그냥 적인 것처럼 말이에요.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측면만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각각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려면 제가 생각, 저는 그래서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저는 이 중도 실용 노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쪽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정부가 가야 할 그 방향은 중도 폭을 넓히고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울러서 포용하는 네. 이게 이른바 국민 통합의 한 측면입니다.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실제 그 모든 우리 거기서 활동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가령 예를 들어 국민성장만 하더라도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각각 그 장점과 장점을 이제 함께 취합하고 네. 예를 들어 보수 같으면 성장 효율을 중시하고 건전 재정, 재정의 건전성을 중시하고 그런 거 우리가 받아들이 하고 네. 진보 쪽에서는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챙기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뭐 이런 문제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진보와 보수가 잘 융합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개의 날개가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요. 이 실현 방법의 차이는 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발표된 제이노믹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 네. 낙수 효과에서 분수 효과로 돌아섰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 혹은 투자 수출이 예. 아니라 가계와 사람. 새로운 네. 창업 이런 부분에 힘을 싣겠다라는 뭐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는 얘기인 예.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은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성장 과실이 서민 호주머니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네. 성장 과실이 호주머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네. 우리 서민들 호주머니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네. 실제 생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 복지를 늘리고 그러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소위 그분이 말하는 국민성장이라는 그 모임의 이름이 국민성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성장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되는 경제성장에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요. 네. 예. 자,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가 경제성장, 뭐 예. 기업들의 어떤 증대 이런 얘기인데 국민성장이라는 의미가 이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주려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고 1호 업무지시긴 합니다. 네. 공공부문에만 지금 뭐 130만 개 일자리 얘기도 나왔고요. 또 그래서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놓고도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선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빚만 드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이게 잘못 알려지거나 해서 오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나서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저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그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요.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하는 건 뭐냐면 네.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거를 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내 투자를 해서 일자리.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그러면 임금을 주면 그 돈이 가게로 흘러가서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은 동시에 빈부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이 그걸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기업이 돈을 벌어도 국내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네. 해외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유보로 쌓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가게로 흘러가는 그 줄이 막혀버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설사 투자가 되고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네. 가령 작년만 해도 제조업이 성장했는데도 고용은 계속 줄지 않았습니까? 네, 고용 없는 성장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민간 기업이 충분히 그 일을 다 못 해낸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만 맡길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81만 개의 정부 일자리인데요. 네. 이 일자리는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부가 직접 사람을 써서 네.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가령 뭐 소방관이라든지 또 경찰관이라든지 또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네. 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그 채우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복지 투자를 하고 가령 유치원을 새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유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고 이제 이렇게 복지 증진 정책을 쓰면은 네네. 거기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때 노인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보호사. 만들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걸 안 만들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네. 지금 보세요. 저 자식들이 전부 노부모님을 직접 부양을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아마 수만 개의 그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을 네, 거예요. 요양병원 많이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보통 한 요양원에 20명에 30명이 이제 고용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생긴 이 창출한 고용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 창출해낸 증가된 고용보다 더 많아요. 네.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쓰고 이렇게 뭐 또 유아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81만 개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부문의 수요와 여러 가지 일자리 순환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고 네네. 얘도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일단은 뭐 재원 얘기는 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좀 소폭 인상 얘기도 나와 있고요. 네. 또 뭐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격하게 건전성만을 또 주장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재정 걱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복지를 늘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고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할 겁니다. 네. 이 세금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 하면 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은 내고 받는 것인데 네. 받는 것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거. 네. 이것이 정부의 조세 정책이에요. 네. 낸 것, 국민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자. 국민에게 돌려주는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걷게 되면은 어디서 걷느냐? 이건 뭐 뻔합니다. 아무래도 네. 대기업이 좀 더 내야 하고 네.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층에서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걸 얼마나 그러면 더 거둘 거냐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각각 이 재정 수요를 계산해봐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 여기 얼마 얼마 하면은 얼마나 모자란다. 그러면 이 돈으로 어디에서 이 걷자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기본적인 방향보다는 사실 소통과 설득이 더 중요하겠다. 많은 청자분들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재벌 개혁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에서도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수효과라든지 이런 전제가 사실은 지금의 공고한 재벌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그 앞으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난 지금 새 정부가 네네. 결코 반기업 정책을 추진하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을 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반기업과 친기업이란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는요. 네네. 친기업 정책이라면 정경 유착 정책을 말합니다. 네, 그런 오해가 그런 일이 많았죠. 지금까지 친기업 정책이라면 정부는 기업에 대기업에 특혜 주고 네. 또 대기업은 정치 자금 내고 정부 허락한 대로 해서 이번에 최순실 사건도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삼성과 최순실이 대표적인 예, 그게 이제 네. 과거의 친기업 정책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 네. 이것이 재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그러면 친기업 정책에는 어떤 의미로 나는 새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냐면 네. 대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은 고쳐주고 네. 그게 좀 아픔이 있더라도 네. 그래서 마음대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정부가 보호해주고 기업 본연의 일을 더 잘하도록 네.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지금까지처럼 서민들에게 안 돌리고 해외 투자나 하고 유보나 쌓고 그러지 말고 네. 국내 투자해서 그 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해라. 네. 이런 건전한 기업 풍토를 전제로 해서 그런 기업을 적극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다시 말하면 정경유착이 아닌 네. 그런 친기업 정책을 네. 새 정부는 펼 것이다. 이렇게 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을 국민 속으로 더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총재님 저희가 이제 끝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인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일단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또 청와대 인선이 있었는데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관료들의 임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신 정책들 또 원로들께서 또 학자들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어떤 경제 수장 이 와야 할까요?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갖춘 분이 와야 할까요? 저는 그 지금 우리 경제가요. 네네. 역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거 정부와 지금 새 정부는 네네.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그 경제 정책은 네. 경제 성장이나 이 모든 분배나 이런 관계가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성장. 네네. 그러니까 수출은 수출이 주도한다. 성장을 네. 수출이 주도한다. 수출은 누가 하느냐? 대기업이 한다. 네, 기업의 성장.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세금도 올리지 말고 네네. 대기업의 여러 가지 특혜도 몰아주고 그렇게 하고 동시에 대기업을 그렇게 하려면 가계소득은 줄여야 한다. 네. 가계소비는 줄이자. 가계소득은 되도록 절감하자. 그래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해라. 이제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선성장 후복지 정책을 네. 그 했던 건데 네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출보다도 소비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해야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선성장 후복지 정책은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는 네. 병행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방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 네. 또 그런 방향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네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한 경륜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마평은 많은 분들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박승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역사적 시점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경제수장이 돼야 된다.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또 새겨봅니다. 총재님 오늘 바쁘신데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죠.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 의견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일자리입니다. 생계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하는 활동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 또 개인이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도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좀 정부가 나서서 이걸 자극하겠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또 일자리 정책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해결해달라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방송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33분 10초를 지났습니다. 이 시각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은 여전히 힘드네요. 실업률 또 어렵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는데요. 네. 빨리 좀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2%를 기록을 해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 그 2004년 4월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4천 명으로 늘면서 이 두 달 연속 40만 명을 웃돌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네. 신규 취업자 못지않게 실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지난달 실업자는 117만 4천 명에 달하면서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만 9천 명이 늘었는데 3월에는 실업자 수가 1만 2천 명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큰 폭의 좀 증가선으로 좀 돌아선 겁니다. 예, 무엇보다 이 청년 세대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네, 더 나빴는데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4월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고 네.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 1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 수는 50만 명을 웃돌면서 10년 전인 2007년 4월과 비교하면 무려 16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42%가 네.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실업자가 32만 6천 명 정도 늘었으니까 이 중 절반 이상을 좀 청년층이 차지한 겁니다. 예, 이만큼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직접 해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들 상황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대기업 집단 중에 36개가 주 채무 계열로 선정됐다. 이 주 채무 계열은 뭔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내용 뭡니까? 네. 네, 주채무 계열은 매년 지정을 하는데 전년 말 금융회사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빌린 기업이 대상이 되는 건데요. 네. 예, 금감원은 지난해 말 현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조 4,514억 원 이상인 36개 대기업 집단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을 했습니다. 빌린 돈이 많은 순서로 좀 정해지다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 SK 같은 이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올해는 성우하이텍이 새롭게 지정이 됐고 STX 조선해양과 현대, 한솔, 태영 등 네 곳은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채무 계열 수는 2014년부터 좀 3년 연속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해외 기업을 봤더니 이 외국계 대기업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사회공헌에 참 인색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기업 경영성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 포함된 외국계 기업 44개사와 또 국내 기업 374개사의 배당 성향과 기부금 현황을 조사했는데 네. 외국계 대기업의 배당 성향은 75.9%로 조사가 됐습니다. 3조 5,400억 원이 넘는 순이익 중에서 2조 6,900억 원 이상의 배당 형태로 본사에 송금한 건데요. 국내 대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인 23.6%와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대기업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0.05%에 불과했는데 국내 대기업이 0.12% 정도니까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기업이 잘 되면 좋지만 기업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계 네. 대기업도 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집집마다 아유 우린 돈이 많아서 풍족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전체 통계는 나라 전체의 표정을 경제 표정을 그려내는데 가계 소득은 굉장히 가파르고 힘들게 감소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 소득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대부분 통신비 인하, 통신비 절감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이 가구 소비 중에서 통신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내세웠습니다. 이제 정부 인선도 시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 세부 정책도 마련될 텐데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통신비 인하 환영받을 일이고 좋겠지만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또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설득해서 이 부분들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방법을 놓고는 또 논란이 많습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허와시를 좀 잘 따져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공약을 내놨어요. 전체적으로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공약은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또 분리공시 등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네. 현재 월 14만 원 정도, 연간으로는 약 170만 원 정도 가계 통신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가계에서 보면 지출 비중이 약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계에서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약 30% 정도 절감해주겠다 네.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네. 예. 네. 네. 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건 뭐 통신비 자체가 포커스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서 통신 네. 기본료 폐지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 통신 기본료, 흔히 말하는 기본요금이죠? 예, 예. 네네. 이 공약은 또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실제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그 통신사가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11,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 1인당 11,000원의 기본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네. 그 의미가 되는 거고. 네네. 현재 그 통신사에서 가입자 한 명당 올리는 매출이 약 36,000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네. 기본료 이제 11,000원 폐지 공약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통신비를 30% 인하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네. 결국은 예, 통신비가 비싸서 가계 부담이 되는 데 낮춰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본 통신료 보니까 이미 뭐랄까요? 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대한 감가상각, 즉 그거 만드는 네. 비용은 다 보존됐으니까 이제 통신 기본료 받지 마라 이런 개념이다라고 소개됐던데 맞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2G, 3G, LTE 이런 3세대, 3세대의 이제 그 서비스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정부의 그 통신 회계 규칙을 보면 탈진한 장비는 이제 감가상각이 다 제로가 돼서 네. 투자 대비 수익을 모두 회수했다. 그 거둔 장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G, 3G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이용자는 16.7%,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 투자 회수가 된 서비스부터 기본료를 인하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 이제 4G LTE까지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기본료 폐지 공약 실천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그러면 2, 3세대 이동통신, 이 말씀하신 2G, 이 3G 네. 이런 경우는 기본료를 인하한다고 해도 그게 그래도 천만 명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스마트폰이나 네. LTE 쓰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또 앞으로 네. 5세대 통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뭐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초기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그 이동통신 가입자가 네. 뭐 6천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분들한테 모두 한 번에 11,000 원을 인하해주는 방향은 사실 실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불가능. 현재 없거든요.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2G, 3G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4G LTE 경우에는 5G 서비스가 2020년 해서 상용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맞춰서 이제 요금 인하를 이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이게 접근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네.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수분들도 그렇고 시장 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이 요금 제도라는 것까지 너무 지나치게 시장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네. 비용을 안 받게 되면 품질이 저하되지 않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은 맞지만 이 주파수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대여한 망의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네, 공적 재원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공공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주파수는 정부가 정책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로 사업자의 성격이 민간 사업자를 하더라도 사업 영역을 보면 이제 공적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대신하는 것이죠. 네. 그래갖고 정부가 통신요금 원가를 검증하도록 돼 있고 네. 또 요금제에 대한 인가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통3사의 요금 체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조정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맞는 거죠. 예, 예, 이 통신 즉 이 전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는 네. 뭐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이통사가 사실 그간 뭐랄까요 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네. 거위였는데 수익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서 국민들한테 좀 안 돌려준다 이런 이제 네. 부담 때문에 사실은 좀 타깃이 됐거든요. 네. 어,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다른 유의 방법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네. 이제 단통법 이후에 최근 2, 3년 사이 이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0% 증가했거든요. 네. 약 1조 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통사가 돈을 더 벌었군요. 그렇죠. 네. 한 3년간. 근데 실제 이제 같은 기간 여러 경제 상황들을 비교하면 이제 대단히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그 뒷면에는 사실 같은 기간 소비자들한테 제공되는 지원금이 약 30%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단통법이라는 이제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법이고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런 단통법 폐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5월 개정안 때 단통법 폐지도 거론될 거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단통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개정. 5조금 상한제를 네.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 네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단통법 개정인데 실제 이미 이 법은 시행된 지 2년 반을 좀 지났지만 네. 소비자들의 편익은 저해하고 이통3사의 배만 불린 법이다. 네. 예,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 논의보다는 단통법에서 소비자에게 유익했던 그 지원금 공시제 네. 20% 선택 약정 할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훨씬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간의 혜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폐지 얘기도 좀 활발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세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네네. 통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2GB 정도를 무료 제공하자 이런 걸 제안한 후보도 있었고요. 이 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같은 것들 실제로 시행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확대하는 것은 이제 전 정부에서도 지속해왔던 사업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부분도 결국 정부 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이 굉장히 좀 더뎠던 측면이 있고 네. 실제 소비자들은 분명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를 네.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개방, 네. 훨씬 더 좋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윤문용 ICT 정책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약간 무게중심이 기업에서 소비자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네. 이 통신 정책 또 통신비 관련 정책들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들이 그려질 텐데 이 정부에서 네. 좀 가장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또 문제의식들 몇 가지 좀 지적 네.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선 기본료 폐지가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이통3사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 이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4이통 사업자를 정부가 유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됐고 네. 또한 이에 발맞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품법은 폐기하고 또 단말기 자격제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 강화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소비자로 다시 기울여서 원래 기울어진 걸 소비자 쪽으로 다시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ICT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여러 가지 정책 변화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신비 얘기도 했고요. 앞서 또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경제정책 방향 인선 얘기까지도 해봤지만 이 아무래도 부동산 얘기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경제에서 부동산 전망대에서 부동산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책 관련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가 공약, 정책이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 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당연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주는 영향이 막대하다. 뭐 공공재기도 하고요. 땅이 그런 부분인데 네네. 일단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섰는데 전월세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또 시장도 출렁거릴 거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어떤 네네. 이야기입니까? 우선은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전 정부에서 이제 전세값이라든지 전월세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 부담이 좀 많이 높아진 게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좀 적용을 하고 또 이제 전세 계약 만료 시 1, 2회 계약 연장을 좀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요. 네. 사실은 이 세입자들이 조금 이제 전세가 오른 것을 조금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런 정책이 좀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5만 가구 정도 가량의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랑 공공지원을 하는 임대주택 4만 가구에서 한 총 매년 한 17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두 가지만 봐도 이제 공급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전세값 상승을 좀 막는 부분으로 좀 정책 기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월세라고 하면 이제 흔히 보통은 물론 자가주택 소유하신 분도 많지만 좀 서민 계층이다 이렇게 타겟이 보이는데 네네네. 문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 청구권 등 보호책이 마련되면 단기 충격이 올 것이다. 즉 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세값이 확 뛰어버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네. 대충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당장 뭐 몇 프로가 오른다라는 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상한제라든지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단기간에 어떤 전월세 값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이제 3년 기준으로 매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값이 한 7% 정도 오른다고 한다면 네. 이 기준을 미리 땡겨서 아마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매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반전세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 사실은 이런 물량들이 많아지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전세값이 다시 오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1회 최대 4년간 보장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상률도 5%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전세값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장기적으로 안착을 하는 부분으로서는 좀 긍정적이다. 네. 뭐 단기 충격은 7% 선. 만약에 2억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면 또 1,400만 원 정도가 당겨서 미리 좀 당겨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네. 예, 일단은 또 이 주택 수요자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 관련 인터뷰를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봤었는데 LTV, 네네. DTI 같은 이런 규제책이 지금 완화돼 있거든요. 다시 네네. 강화될 것이다. 또 뭐 일각에서는 미국 수준으로 아주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역시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요. 그 아마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규제 정책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들은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강력한 게 이 DTI와 LTV 그리고 DSR 정책인데 실제 지금 전 정부에서 LTV 정책 같은 경우는 50%에서 70%로 완화를 했고 네. 담보인정비 저기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네. 같은 경우도 50%에서 60% 좀 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끝나면서 다시 이제 기존 상태로 돌아갔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DSR이 지금 KB국민은행부터 네, 적용을 하고 비율.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DSR 비율이 지금 3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네. 더 낮출 경우에 실제 지금 대출을 빌리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대출에 어떤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장 기간에 이 DSR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대출도 못 빌리는 경우도 대출이 너무 많다 보면 대출 못 빌리는 경우나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 보면 이제 가계부처에서나 서민금융 지원 등이 어떤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DSR뿐만 아니라 DTI까지 엄격한 기준을 좀 적용하게 되다 보면 네. 결국엔 시장이 어떤 어느 정도 과거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좀 침체로 갈 수 있는 네.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밀하고 또 투기되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하겠지만 또 네네. 지나치게 냉각되는 것 역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자산, 뭐 부채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걱정이군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네. 때 부동산에 네네.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라든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LTV, DTI 같은 금융 건전성 네. 정책이 좀 네. 목적이 옳더라도 시행 방송이나 방식이나 속도를 아주 민감하게 잘 조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좀 꼽아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 공급 물량이 가장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계속 있거든요. 예고하셨죠. 네. 근데 그 물량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존의 DTI, LTV 어떤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네. 지금 어느 정도 그 자본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예전처럼 깡통주택이라든지 깡통전세 그리고 물량이 어떤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제2금융권을 찾거나 주택 매물을 또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네. 주택시장이 불안을 겪게 되고 또 이자 부담 때문에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뭐 깡통주택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을 과거 시점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대출 규제를 시행은 하되 앞으로 그 입주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실수요자라든지 네. 1주택자라든지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규제 방안을 단계적이거나 예. 예 방안을 마련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살 경우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사익 공간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별이나 네. 어떤 시일을 좀 두고, 차근차근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투기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시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보완책들 또 개선안들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에서 일자리 얘기 드렸는데요. 6968님.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생활은 어려운데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세대별로 좀 필요한 일자리 정책 맞춤형으로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4867님은 건전하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면 시장이 냉각돼버리지 않을까요? 좀 그런 대책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6968님께는 저희가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옵니다.